뉴질랜드 영상으로 돌아온 해나키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기차 여행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트랜드라는 기차역이고요. 여기에서 11시간 동안 오클랜드에서 웰링턴까지 가는 기차를 오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렇게 티켓을 뽑았습니다. 해나킴 쿠마 브룬. Hi guys. 드디어 11시간 동안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뉴질랜드 기차 여행 가시죠. Let's go. 뉴질랜드에서 기차 여행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루트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개 중에 하나는 북섬에 있고 나머지 두 개의 라인은 남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탄 기차는 북섬 오클랜드 지역에서 웰링턴까지 가고 총 11시간이 소요되며 가격은 뉴질랜드 달러로 239불이며 하나로 약 19만 2천원입니다. 뉴질랜드 북섬을 가로지르는 이 기차는 중간에 그림 같은 풍경의 설산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화장실인가 본데요.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장실이 꽤 깔끔하고 아담하네요. Oh, smells good. Something smells good. So this is good. 오. 와. 여기가 카페입니다. 기차 내에 있는 카페. 야, 주스도 팔고 맥주도 팔고 보드카도 팔고 와인도 팔고 음식도 파네요. 샌드위치도 있고 스테이크, 달다구리한 디저트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 빵도 있고 간단한 스낵도 있고 와 여기 아침도 파는데 올데이 브렉퍼스트 와 샌드위치도 뭐 건조스럽게 생겼다. 당근 케이크도 있고 치즈 플랫. 와 이거 와인이랑 먹기 좋겠다. 치킨 샐러드. 아침마다 이렇게 플랫 화이트를 마셔줘야 됩니다. 제 인도 친구에게 오늘 제가 한국스러운 이름을 정해줬는데요. 그 이름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What's your Korean name? Kim Barum. That's really good pronunciation. Yeah, and my previous one is Babo. Do you like new one better?
저희 기차는 지금 7시 45분에 출발해서 오후 6시 25분에 웰링턴 기차역에 도착할 거예요. Kia ora, welcome aboard the Northern Explorer bound for Wellington. My name's Bill, with me today are Ruth and Stella. 많이 없는데 그 많이 없는 와중에 그나마 유명한 음식 중 하나가 이 스테이크 앤 치즈 파이입니다. 15분 만에 해밀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정차한대요. How long we are stopping here for? We're stopping for like 5-10 minutes here. Alright. Yeah. 여기서 한 5분에서 10분 동안만 스탑한다고 해서 잠시 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을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와서 신선한 공기를 맞으면서 저희처럼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소고기 스테이크 궁합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저와 간접 기차 여행하시면서 한잔하시죠. Cheers. 지금 메인 디쉬를 다 먹고 2차전으로 아이스크림과 당근 케이크를 후식으로 먹습니다. And he stop here is tell me the way. 아이스크림 한 입 하실래요? 아. 들어간 당근 케이크 한입 하시죠. 아. So, Cheers. Cheers. Masho, masho. Drink, drink.
이 전반적으로 여기 평균 연령이 거의 한 60대 넘어요. 거의 은퇴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게 많이 타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20, 30대 분들 오시면은 굉장히 젊은 속에, 젊은 축에 속합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2시간 남았어요. 지금 9시간째 기차에 타고 있습니다. 이제 2시간만 있으면 웰링턴에 도착합니다. 한 9시간 내리 이런 뷰를 봤더니 좀 뷰가 지겨워지려 하는데요. 바람, 바람. At least I can say I've been to Papua. Yeah, 웰링턴에 거의 다가왔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좋아요. 드디어 11시간 반 만에 웰링턴역 도착했습니다. 야, 거의 한국에 비행기 타고 가는 거 똑같은 시간인데, 아무튼 여전히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웰링턴입니다. 짧은 저의 웰링턴 뉴질랜드 기차 여행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